미완성작이지만 완성게임이라고 평가를 받는 게임. 미완성의 러프. 미완성이면 미완성이고 완성이면 완성이지 미완성이면서 완성이라는 건 대체 무슨 소리야? 테스터 이봐 제작. 아이씨 여기 식탁이 왜 있어? 식탁에 부딪힌 거야? 제작은 잘 돼가냐? 아니요 전혀. 아니 대체 언제 완성하겠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마침 좋은 걸 생각해냈어요. 게임대회 참가를 목표라면 마감 기간까지 완성한 게 될 거라고요. 문제는 이게 두 달 전에 한 생각임. 크. 아이 그럼 얼마나 완성됐길래? 어? 오프닝? 아 그리고 타이틀도 만들었는데요. 내용은 용사가 마왕을 구하러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야 재미없다. 벌써부터 재미가 없어. 이런 그림으로 그리고 그런 흔해 빠진 얘기를. 뭐? 용사가 마왕을 구하는 거예요. 직접 해보실래요? 어? 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주인공의 이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아 바꿔볼까? 바꿔보자. 어 한글도 되네? 이걸로 한다고요? 아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네. 오케이. 아 그래 마왕을 잡으면 상금을 준댔어. 마왕을 잡으러 가자. 자 잠깐만 볼륨 좀 줄일게요. 볼륨을 좀 줄여야겠네. 이거 살짝 좀 크네. 그니까 알만툴 기본 부금이 원래 조금 커요. 여기에 먹을 게 있었으면 내가 이러고 있겠니? 갑시다. 알만툴의 기본 부금 원래 조금 큰 편이라 가지고 줄여야 돼. 자 그래서 뭐야 이건 뭔가 테스터? 아 접니다. 왠지 제작자를 놓고 싶어져서요. 안녕하세요. 제 게임 재밌게 해주세요. 리뷰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해요. 제작자 같은 NPC. 게임에다가 이렇게 제작자 넣는 거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아유 불이 너무 가까워. 뜨거워. 뜨거워. 아유 뜨거워. 뜨거워요. 그냥 끝이구나. 나무를 좀 더 심는 게 나으려나? 나뭇잎도 가끔 먹을만 하더라고요. 에? 나뭇잎이 가끔 암만 배가 고파도 나뭇잎을 먹었어?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이거? 지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자 여기는 아 보험에도 뭐든 안 사요. 아 아무데도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럼 그냥 닥치고 나갑시다 그냥. 다라바이 오늘은 또 어디를 나가려는 거야? 마왕을 잡으러 갈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왕을 잡으러 가자. 뭐? 마왕? 마왕을 얼마 전에 잡혔다는데? 에? 아 네? 아이 그럴 리가. 드디어 도착했다. 여기가 마왕의 방인가? 용사. 흔한 용사 캐릭터. 랄프 아니야 랄프 이거? 랄프잖아 랄프. 누구세요? 마왕 찡. 나야. 매일같이 편지 보내는데 왜 답장이 없지? 어? 그래서 만나러 왔어. 자 어서 괴물들만 있는 곳에서 빠져나가는 게 어때? 애들은? 애들은 어떻게 한 거야?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좋아 그건 이따 얘기해 줄게. 일단은 가자고. 아 그럴 수가. 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마왕이 잡히면 나 지금 뭐 어떡하라고. 그럼 일을 구하면 되잖아. 아니 말도 안 돼. 저 지금 마왕을 잡아야 한다고요. 익힌 기술이 막 싸우고 패 죽이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뭐. 마왕이 잡혔으면 저는 어떡해요? 그 용사가 마왕을 아직 왕국에 안 넘겼어. 마왕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면 되잖아. 아, 저 지금 마왕을 구하러 가야겠어요. 테스트. 다시 여기로 돌아왔어. 어, 이제 본 스토리로 들어가는 건가?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에? 아니 그동안 뭐한 거야? 사실 주인공의 출생 비밀과 마왕과의 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한 방대한 설정을 만들었지만 아직 제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그럼 일단 조금 더 만들어볼까요? 여기가 월드맵이에요. 주인공은 배를 타고 가서 왕국으로 가서 동료를 찾으러 가죠. 그냥 저냥 괜찮아. 근데 월드맵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만들기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야 괜찮아. 이 정도 사이즈면 딱 적당해. 너무 길게 만들면 사실 좀 그래요. 아 그쪽은 갈 일 없습니다.
그럼 왜 있는 건가? 장식이에요? 농담이지? 장식입니다. 야, 이제 미완성인, 게임이 미완성인데, 완성이란, 완성작이란 이유를 알 것 같아. 조금씩 알 것 같아. 오! 이거 좀 굉장하구만. 노력한 게 보여. 샘플 맵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건물에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뜯지만. 왠지 샘플 맵스럽잖아, 분위기가. 아, 그건 내 알바 아닌데? 아, 힘들었어요. 이거 만들고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무슨, 이거, 야, 이거 만들고 어떻게 한 달을 쉬어? 아, 엄살 부리고 앉았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이거 알고도 조금? 웃긴 소리 하지 마. 이걸 어떻게 한 달 만에 만들어? 일주일도 안 걸리겠구만, 이거. 그런데, 건물이랑 사람은, 없는 거야? 지금부터 만들어야죠. 응? 응? 아, 좀 나아졌구만. 뭐야, 이 사람들. 이 사람들, 이거, 갑자기 생겨난 사람들. 손이 가요, 손이 가. 랄라랄라랄라랄라. 갑자기 생긴 사람들. 빨래를 도와주는 물건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빨래판으로 지금 빨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그런 거 같네요? 올라가보자. 어?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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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이 멍멍, 이거 대사창만 없으면 딱인데, 이거. 왈왈거리는 거, 이거. 왈왈거리는 거. 내가 이런 걸 보면 이렇게 막 누르고 싶으면 충동이 생기거든요. 아, 아깝다. 대사창만 없었으면 완벽한데. 대사창이 있어가지고 좀 깼잖아. 누가 아줌마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물물은 참 깨끗하다우. 근데 전혀 쓸데없는 소리들. 마을에서 이 전혀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애들. 야, 쟤 뭐야? 저 왜 저래? 쥐약 먹었니? 왜? 야, 말 좀 걸어보자. 야, 말. 야, 말! 말 좀 걸어. 아씨, 왜 도망가? 아씨, 몰라. 웬 아저씨가 낮잠을 자고 있어? 아직 안 잔다. 아빠 안 잔다. 아빠 아직 안 잔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도 항상 그랬죠. TV를 켜놓고 분명히 자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TV를 끌라고 그러면은, 아빠 아직 안 잔다. 이러셔. 에, 뭐야. 으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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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환영하면 뭐가 좋은가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완전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뻘소리만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숨어있네? 아, 뭘 봐. 나한테 관심 있냐? 뭐 진짜 아무런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일로 한번 가보자. 에? 곧 출발해요. 어서 타시죠. 아, 표는 없어요. 이따 아무도 모르게 무인승차 하려고요. 그거 굉장하군요. 행운을 빕니다. 그대의 앞날에 굿럭. 어? 어, 뭐야? 어, 진짜 타지네? 야, 뭐해? 무인승차 단속하라고 뭐하냐고. 아니, 아니, 뭐해 왜? 자, 이제 다음 맵을 만들어서 제작하면 되겠군. 자, 다시 테스트와 제작자 시점으로 왔어요. 어떡하죠? 갑자기 더 만들기가 귀찮아졌어요. 다음 맵은 성이 있는 마을이라고요. 규모부터가 작업하기가 싫어요. 게다가 동료는 또 어떻게 하지? 혹시 테스터님을 넣어도 돼요? 에? 아예? 야, 그거 이름 짓기 귀찮아서 하는 침묵 플레이 아냐 그거? 어, 그렇죠. 그냥 아까처럼 플레이어가 이름을 짓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기본 이름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이렇게 해봐야겠네. 일단 맵은 천천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테스트해주세요. 아, 맵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나보다 배우고 싶다. 건물을 복패하겠어. 로딩 제작자 녹아도 중. 건물 다 뽑아버린다. 맵 좋다. 페인트 좀 보세요. 이 세계로. 와, 테스트 치우기 귀찮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열흘이 지났다. 열흘씩이나? 다음 맵이 완성됐어. 열흘이 지나고서야. 하지만 여기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갈 수 있네. 갈 수는 있네. 잠깐만, 혹시 뭐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열흘이 지났으니까 열흘을 지난 후에 여기도 막 껴안았지 않을까? 뭐야, 변한 거 없어? 아씨, 변한 거 없네? 변한 거 없나? 괜히 왔네? 가죠 그냥.
뭐 그런 걸 바라는 뭐 내, 나, 내가 뭐 사치인가? 아 그래 가봐. 가봐요 가봐. 뭐지 여기? 방금 전에 어떤 여자가 항해 중 배를 탈취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수상한 사람 보시면 신고 바랍니다. 아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그거 바로 나잖아요. 나라고. 자 어쨌든 다음 마을로 왔어. 배를 탈취해서 갔는데 무슨 일이죠? 처음 보는 사람이랑 모험하고 싶지 않아요? 뭐 여기 있는 애들은 뭐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어 잠깐만 여긴 좀 뭐가 좀 다른데? 아 미치겠다 여기 민원 너무 많아. 뭔데 아파트야? 여긴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웡. 아파트인가 보구나. 아파트네요 아파트. 자 뭐 여기? 오 이 마을엔 별로 특별한 게 없으니까 가지 말자. 이젠 1억인가. 뭐 편하고 좋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는 뭐야 숲도 되는데? 숲도 되고 이 마을엔 별로 특별한 게 없으니까 가지 말자. 숲으로는 갈 수 있거든요? 숲으로는 갈 수 있는데 뭐야 반이걸. 어머 예쁜 언니네 여긴 무슨 일이야? 마왕을 찾고 있어요. 그런 이름의 가게는 들어본 것 같아. 에? 마왕이란 이름의 가게? 무슨 소리야? 물건을 팔고 있어. 내가 필요한 물건은 뭐야? 중력장화? 아 중력장화? 이거 이분이 만든 게임 중에 그 중력장화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게임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홍보를 하네? 중력장화? 아 중력장화 말이에요? 저는 굉장한 상인이기 때문에 그런 귀한 물건도 취급한답니다. 가격은 1만 골드입니다만 세일해서 1골드를 드리죠. 가격이 1만 골드인데 무려 9999골드를 할인하는 장사를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근데 1골드도 없어. 근데 나는 길에 굴러다니는 동전도 없어. 저거를 얻어야 될 것 같은데? 저거는 뭐 숲에 가기 전에? 어? 뭐야? 저게 동전이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들어가지? 아 저기야? 야 가봐.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짱센 경비. 아 못 가? 아 왜 못 가? 아무나 돌아갈 수 없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쿨쿨 밤센 경비. 아 얘는 딱 바로 자고 있구나. 제가 혹시 뭐 저 1골드를 얻기 위해서 뭐 뒤로 돌아가면 된다거나? 뭐야 없어? 어 뒤로 돌아가는 길도 없네? 아니 왼쪽에는 없지만 오른쪽엔 있을 거야. 오른쪽에. 아 그치 여기 있네. 아유 진짜 자식이 이거. 야 경비를 이렇게 서면 어떡하니 이거. 자 그래 여기서 우와 이거 10골드짜리야 이걸로 중력장화를 사야지. 자 됐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가면은 아무나 들여보낼 수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어? 잠깐만 어떻게 여기로 들어온 거죠? 아 당신 제가 보이는 건가요? 뭐 뭐야 흔한 유령이었잖아. 아니 잠깐만 유령인 척하고 그냥 나온 거야? 그걸 또 그냥 보내줘? 뭐야 흔한 유령이었잖아. 아 바보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얘도 밤을 샜는데 얘도 밤을 샜나봐. 아 바보 아니야 이거 왜 이래? 저 뭐야? 자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자 오케이 짱 좋은 아이템 중력장화 1골드에 샀다. 근데 쏘지는데? 쏘지는데 이거? 어 뭐야? 왜 쏘죠? 웃긴다고라고 그런 건 아니네? 뭐야 이거? 음식점? 뭐지? 뭐야 이거? 음식점인데? 몰라? 가자 이거 뭔데 이거? 어 뭐야? 어? 사람이 없다. 먹을 거 조금만 가져가야지. 어 뭐야 왜? 어우! 뭐야? 먹는 빵 복불복 맛은 장담할 수 없다. 뭐야 이게? 자 먹어보자. 90점! 집을 더 털어야겠어. 엥? 어? 뭐야? 53점! 오랜만에 맛있는 걸 먹은 것 같아. 뭐야?
야, 이거 계속 된다고? 어, 캐스터가 이제 말한다. 둘러대는 거 아니겠지? 헤헤헤헤, 헤헤헤헤, 제가 스위치 넣는 걸 깜빡 잊어먹었거든요. 아씨. 야, 이거 계속 얻어진다, 이거. 계속 이거 누르면은! 계속 얻으면 얻어져. 98점! 집을 더 털어야겠어. 뭐, 저거는 흔한 제작자의 실수인가 보군요, 저거는. 갑시다. 자, 여기? 어? 슬라임? 드디어 싸우는 거 있어? 이제서야 첫 전투라니. 이야, 놀랐구만, 이거. 녹화 시작한 지 이제 16분 다 돼가는데, 진짜 놀랐구만. 첫 전투구만. 지금은 아무런 장비가 없어. 쓸 수 있는 기술은? 싸대기. 직접 정한다. 에? 뭐야, 이거? 싸대기. 싸대기! 좋은 기술이지. 왜 기술 이름을 정하는 선택지가 있지?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지으면 되니까요. 아, 그래? 싸대기! 어, 뭐야? 때려봐. 슬라임. 아, 아, 아. 그냥 단순 턴 RPG가 아니네? 이거 뭐냐, 그 옛날, 그, 한 80년대 고전 게임에서 이렇게 싸웠던 것 같던데? 80년대 고전 게임에서 이런 방식으로 싸웠던 것 같은데? 울티마였나? 아닌데, 무슨 게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울티마였나? 울티마? 무슨 게임에서, 진짜 옛날에 나오는 고전 게임에서 저런 방식으로 싸우는 그런 게 있었어. 그러잖아, 이거 뭐 싸우면 뭐, 싸워서 뭐 이득 보는 거 있긴 있어? 그니까 최대한 전투는 피합시다, 뭐 이거. 뭐 전투 해봤자 뭐 도움이 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뭐. 자, 한번 가자. 야, 길이 어디야, 근데? 이거 뭐, 던전 자동 생성으로 만든 것 같진 않은데요? 저, 던전 자동 생성 기능으로 만들었으면은 길이 이렇게 넓지 않아요. 길이 좁거든. 아, 여기에 왠지 마왕이 있을 것만 같아. 들어가 볼까? 어, 이럴수가! 말도 안 돼. 입구가 막혀버렸어. 아무래도 여기 못 들어가겠다. 야호! 제작자, 이런 식으로 날로 먹는구나. 여기는. 어? 뭐지? 뭔 마을이야, 이거? 눈사람이 추울까봐 따뜻하게 하고 있어요. 어? 아니! 나는 모르는 일이야. 아니! 눈사람이 작아져서 안 보이나봐요. 그쵸? 하하. 아이, 멍청아. 에? 뭐야? 여기도 턴다고? 아하! 82점 짐을 털어야겠어.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를 누를 때마다, 어, 아닌가? HP가 까지는 줄 알았는데? 98점 짐을 더 털어야겠어. 어쨌든 이거는 뭐 그만하죠, 이거는. 안녕하세요, 제작자입니다. 마왕성으로 가는 다리가 무너졌다고 했는데 사실 그거 제가 했습니다. 뭐? 다리를 네가 무너뜨렸다고? 필요하시면 마을에서 퀘스트를 하고 오세요. 그럼 다리를 고쳐드리죠. 이 무슨 싸구려 전개야, 이거. 이젠 대놓고 나오는구만. 진정하세요. 저건 제가 아니에요. 그냥 닮은 사람이에요. 해치지 않아요. 이젠 아주 그냥 막 나가는구나, 이제. 뭐, 더 테러 라이브야, 뭐? 내가 다리를 폭파시키겠습니다? 마침 잘 오셨습니다. 마왕같이 생긴 남자. 용사들의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데 좀 도와주시죠. 뭐가 궁금해요? 우선 키와, 싫어! 키와 몸무게. 키와 몸무게. 여자의 키와 몸무게는 비밀이라 이건가? 이번에 또 어떤 시각 테러가 있을지 무서워. 왜, 뭔데? 무슨 시각 테러? 어? 야옹! 어? 어? 이건 되겠다. 아, 진짜, 야. 아, 제작자분이 이게, 이거는, 이런 거는, 이런 대화창이 없어야 돼요. 대화창 없이 그냥, 울음소리만 나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거 할 맛이 생기는데.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셔야 합니다. 왜냐면, 헌금이니까, 새 금을 안 내도 되거든요. 지극히 일부의 성직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저씨도 썰렁해. 이 아저씨도 썰렁해. 여러분, 일부입니다. 아, 손님인가요? 죄송하지만 저 대신 편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팡팡 터지는 즐거운 마계 카지노. 스팸 처리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카지노 글자를 저렇게 썼구나. 지금 대별, 출별, 가별, 능별, 여성분께 많은 혜택. 왜 하트로 더 안 읽어주셔도 돼요. 편지를 주는 사람이 없어서 별 저런 쓸데없는 이상한 것만 나오는구나. 이거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거 있나요? 그런 거 없는디? 네네네.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게 없구나. 아니 그러면 오히려 나만 잘된 일 아니야? 불편한 일 없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이 없어! 이거 그렇잖아요. 아니 야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없잖아. 야 가봐. 다리가 끊겨져 있어서 지나갈 수 없을 것 같아. 마을로 가서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어? 야 내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혹시 뭐 저 다 제가 뭐 안 들어간 데 있나요? 일단 뭐 여기는 음식점이고 여기는 그 무슨 뭐 키와 몸무게 알려달라는 그놈이. 그럼 나이 싫어요. 아까부터 생각하는 거지만 대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건가? 이제 하나 남았어요. 좀 뭐든 끝내고 싶구만. 으이 너무해 싫어요. 으이 너무해 싫어요. 그냥 뭣도 안 했는데 그냥 싫다고 그러는구나. 무조건 싫구나. 자 여기 봐봐. 없어 없어. 별로 필요한 게 없다오. 얘도 그러잖아. 별로 필요 그만 가주면 안 되겠나? 네 부탁해라 하지요. 이제 제작자한테 가면 되겠지. 부탁이란 게 설마 이거야? 제발 가달라고? 아 야 너무 허접하잖아. 오 별로 의미도 없는 시간 때우기 퀘스트를 다 하고 오셨군요. 이거야 정말 감사드립니다. 보상으로 다리를 고쳐드리죠. 뾰로롱. 됐습니다. 이제 마왕성이나 가세요. 자. 다리 고쳐졌다. 마왕성이야 여기. 어? 웬 편지? 혹시나 나를 찾으러 온 다른 용사에게 나는 지금 한 스토커에게 잡혀있다. 이걸 발견한 다음 내 동료들은 모아 나를 구하러 하도록. 내가 끌려간 곳은? 어? 이제 곧 본격적으로 진행하겠구만. 적어도 엔딩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으로 체험판을 만들어 배포하고 어서 뒷이야기를 만들겠는데요. 내용이 조금 이상하지만 아 그래 뭐 수고했어. 아직 다 맞는 것도 아닌데요. 테스터님의 덕이 컸습니다. 그럼 최종 테스트를 기다려야겠구만 이거. 이번 제작자 한동안 소식이 없어서 와봤는데. 오 제작자 왜 저래? 야 테스터님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 못 고치는 버그라도 나온 거야? 아니 알만툴 버그 그게 시비를 받으라고 해요. 그냥 배포하는 게임인데 시비를 받으러 가지 뭐예요? 지금 다른 게임들도 누가 다 신고를 해서 그리고 제가 다니는 제작 사이트들도 워닝으로 막혔어요. 아 이거는 그 예전에 그 인디 게임들도 게임 심의 받으라고 아주 그냥 개 난리치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 그런 법이 어딨나. 누가 사기치려고 지어낸 소리 아니야? 사기가 아닙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이후로 제작자의 게임은 소식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소식도 알 수 없었다.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어딘가 뭐 다른 직장이라도 구한 거겠지 뭐. 끝났네? 왜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을 픽션일 겁니다. 아 왜 이게 미완성인데 완성이라는지 알겠네 이게. 이거 진짜로 저런 일이 있었어요 저게. 이런 아마추어들 축구로 게임에서 CM이 받으라고 개 난리치던 때가. 지금도 그러나? 몰라 지금도 뭐 그러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막 말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아... 예 미완성이지만 완성인 게임 잘 플레이했습니다. 저는 다른 게임 찾아서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